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니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그래니 심팍한 버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버그 찾아왔는데 그 정체는 바로 3층에서 지하실로 순간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우선은 망치를 또 찾아줘야 돼요. 망치 찾으러 갑시다. 망치 망치. 아니, 이게 3층. 오야, 할머니가 바로 오셨네요. 자, 일단 할머니 무시하고 망치부터 빠르게 찾을게요. 돌리고 돌리고 올라와라 올라. 그렇지. 바로 망치 나왔죠. 망치를 부순 다음에 떨어뜨리고 바로 대줍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질문은 이제 끝났어요. 자, 이제 할머니 내려가는 거 보고 난 후에 이 3층에서 바로 지하실로 텔레포트하는 엄청난 광경을 보여드릴게요. 야, 실제 상황이냐 이거? 항상 다리 건너실 때는 조심조심하게 건너셔야 돼요. 자,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이제 조심스럽게 건너고요. 자, 텔레포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 자체는 간단하지만 이게 성공률이 랜덤이기 때문에 바로 성공할 수도 있고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약간 비스듬하게 앉아서 앞으로 가면서 이동을 해주시면은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들어간다. 들여보내줘. 얍. 짭. 이거 보시는 것처럼 랜덤이기 때문에 계속 시도를 하셔야 돼요. 약간 운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아, 오늘 버그 성공할 수 있을까? 숨어. 야. 오! 하하하, 진짜 되네! 자, 이렇게 화면이 꺼맣게 되는 순간 차원문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앞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다 보면은 와, 진짜 지하실로 왔네! 대박! 이렇게 3층에서 바로 지하실로 오시는 매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버그는요, 제가 트레이서가 될수 있는 그런 버그입니다. 엄청난 버그예요. 보고 오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방법 자체는 이것도 랜덤이기 때문에 좀 약간 계속 시도를 좀 하셔야 돼요. 밑으로 눌러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 약간 옆쪽으로 가면서 침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해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 버그가 걸려 있습니다. 볼까요, 한번? 됐나? 아, 안 됐네요. 이게 진짜 타이밍 잘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성공하고 되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엄청난 버그거든요. 할머니를 완전 농락시킬 수 있는 버그예요. 됐다! 성공입니다! 후! 자, 여러분들 이제 트레이서 스킬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침대 버튼 누르면 순식간에 침대가 있던 위치로 돌아갑니다. 잘못 쓰면은 할머니가 앞으로 왔을 때툭 쓰면은 농락이 가능한 거죠. 오늘 버그들 완전 대박이네요. 자, 여기서 이러면 할머니가 안돼. 아, 너무 빨리 나왔어 내가. 아, 근데 대신에 죽어버리면 버그가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하셔야 돼요. 됐다. 됐다. 진짜 됐어요. 오. 자,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해봅시다. 일단은 텔포 지점을 찍어 놓을게요. 텔포 지점을 여기 앞에다 찍으면 안 되고 저기 지하실로 가서 지하실 개구멍에다가 텔포 지점을 찍어 놓을게요. 오케이. 한번 누를 때마다 지하실로 갔다가 다시 침대로 갔다가 마구마구 텔레포트가 가능해요. 엄청난 버그죠, 여러분. 진짜 이거 할머니 농락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쯤에다 찍어 놓고 할머니가 보인다? 그렇다면 바로 텔레포트 가능합니다. 여기서 오, 와봐요. 할머니 무섭지 않습니다. 봐봐요, 할머니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띵까. 저 여기 있어요, 할머니. 와! 이걸 근데 텔포 지점을 잘 찍어놔야 돼요. 할머니 근처에다 찍어서 그러면 다시 돌아가다가 죽어버린 상황이 나오거든요. 됐다. 아, 다시 됐어요. 아,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성공합니다.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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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자, 지금 함부로 일어나면 안 돼요. 텔포 지점이 지금 문 앞으로 찍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바로 뚝배기 맞습니다. 자, 이번엔 어디로 텔포를 해볼까요? 3층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도 가능하고 지하 창고에서 내려오는 것도 가능하고 그냥 원하는 지점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텔레포트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3층으로 찍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텔레포트를 누르면 이게 바로 시간 역행 버그입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다시 한번 누르면 이렇게 월레트 위치로 내려가고요. 할머니, 여기 있어요. 이렇게 농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텔레포트 써서 밑으로 내려가면 되죠.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인성질이 가능하다고요. 뿅! 와우! 너무 재밌는데요? 아이고, 할머니 왔다 갔다 하시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텔레포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아, 이 정도 농락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둘러봅시다. 관광을 아주 편하게 해볼게요. 파쿠르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요. 파쿠르 타고 이쪽에서 텔레포터를 시간역행 발동!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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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완전 이거 완전 사기 버그 아닙니까? 자, 약간 제가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이게 3층에서 원래 떨어지면 즉사잖아요. 과연 떨어지면서 텔레포트가 가능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떨어져 볼 건데요. 만약에 떨어지면서 시간 역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진짜 트레이서 그 자체일 것 같습니다. 3, 2, 1! 번지! 와! 와! 되긴 되네! 잠깐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미 떨어진 순간 죽은 거네요, 저는. 아니,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도 떨어지는 중일 거 아니야? 따닥, 따닥. 어쨌든 텔레포트가 가능하긴 가능하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래니 텔레포트 버그와 그리고 시간 역행 버그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재미로 한번 해보시기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버그인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